자, 삼성화재의 가장 큰그 이슈사항은 일단 상품 구성으로는 마이 헬스 파트너가 있고요. 천만 안심이 있고, 그다음에 내돈내산 있고요. 더블업 마이 파트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이보험 대체해서 16세에서 40세까지 내돈내산으로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16세에서 40세까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12개 회사 꼼꼼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눈 크게 귀 쫑긋 들으시기 바랄게요. 어린이들은 마이 슈퍼스타, 태아 때부터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마이 스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스타, 그다음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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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부터 14세까지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라이나 제과급여 추석 9월 30일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날도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자, 고객을 위한 성공 열쇠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뭐 중증 질환자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요, 삼성화재가 상품이 갱신형이고 적립금 과다되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뿐만 아니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수술비 등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 강간통으로 8월달, 9월달 정말 대박 났는데 10월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술 횟수와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보험 핵심 보장은요, 바로 수술비예요. 수술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비. 특히 17년도에 약 180만 건. 근데 21년도에는 약 200만 건. 저 보호망이 그전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수술비는 점차 안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손해율 때문에 점차 안 좋아지고, 그리고 보장 내용은 점차 안 좋아진다. 오히려 3대 진단비가 더 좋아진다. 자, 비급여 제외. 일단은 주요 수술 진료비 추이는 보면 17년도에는 5조 3천억 원, 21년도에는 7조 8천억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는 아이들, 저 보호망도 3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 상해 수술이 매회 보장이 되는지, 중증 수술도 수술 1회당 매회 보장이 되는지, 1종부터 5종과 1, 8종 수술비를 동시에 가입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납입 면제 사유 시 전담보 100세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린이 수술비 종결자예요. 긴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수술비, 삼성화재로 든든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해나 질병 구분 없이 1호종 수술비, 수술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동시 가입도 오케이, 시술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1종부터 8종까지 수술비, 시술, 코드당 연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부위 양성 보장이 있어요. 5대 수술비, 일단 수술 회당, 반복적으로, 이런 매회가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111대, 이러한 수술비도 있기 때문에 수술 회당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입원, 통원, 상해 수술비, 통원. 일단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저 보호망이 일단은 10월달에 질병 수술비 300만원 플랜 올려드릴 거예요. S화재 100만원, 그 다음에 엣지 생명이죠? 100만원, 엣지 생명. 그리고 L 생명. 지금 누적 없이 10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50만원, 150. 그래서 합이 300만원까지 질병 수술비를 저 보호망이 추석날 올려드릴 테니까 질병 수술비 300만원. 정말 대박입니다. 자, 전 담보 남면 사유 발생 시에는 최대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가능해요. 그 상해 입통원 수술비 100만원, 질병 입통원 수술비 5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대 관혈, 비관혈, 요런 식으로도, 비관혈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관혈은 1000만원, 요렇게 해서 22대 뭐 3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호종은 1종이 20, 2종이 50. 그런데 1, 8종도 신수술비와 그 다음에 구수술비 다 같이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또한 보험료 대비 비갱신형으로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면 보인다. MG가 원하는 보험의 선택 기준이에요. 보험 선택도 특별하게. 자, 차별화가 되는데요. 나를 위한 보험이라면 남과 다를 수 있을까? 가심비. 보험료는 합리적이고 황금률까지 좋을 수 없을까? 스피드. 보험 가입하면 바로 보장되는 그런 상품은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입한 담보가 20년 후 보장이 두 배가 되는지, 아니면 체증형이죠. 그리고 감액 없이, 요즘에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90일 혹은 면책기간 아니면 1년 감액기간 이런 거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감액 면책 없는 그런 진단비도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는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에는 전 담보 만기까지 납면이 되는지, 네 번째로는 보험료는 합리적이고 환급률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네 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 돈 내 삶. 한때는 정말 잘 팔렸죠. 그래서 체증형으로 1640, 16살부터 40세까지. 그래서 감액 없이 보장은 빠르게, 그리고 납면이 있기 때문에 납입면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암, 뇌혈관, 허혈성, 중대화상 부시, 뇌내 손상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시고요. 감액 없는, 감액 조건 없는 거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세기조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일단은 감액 조건 없이 가입이 된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납입면제 사유시 발생 만기까지 걱정 없는 보험이에요. 삼성 갱신까지 납입면제가 되면 제1갱신, 2갱신, 3갱신 납입면제가 발생시에는 보험료를 전부 다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 돈 내 삶 1640 더블 보장.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납입기간 이후에는 일단은 가입금액이 더블로, 묶어 더블로 가! 그래서 일단은 되시고요. 상해는 100만원, 질병도 원래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10월달부터 축소가 됐네요. 환급률도 매우 높다. 자, 일단 담보는 체증, 보너스는 최고, 두 손 가득 행복 두 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은 좋아진다. 주변에 이런 고객 있으신가요? 중증질환 과중력으로 큰 보장을 원하시는 고객.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는, 잠 못 이루시는 고객. 세 번째로는 보장과 환급률까지 꼼꼼하게 고민하시는 고객. 그리고 두 손 가득 행복하게 두 배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보장은 체증형으로 완납 이후 두 배까지 체증형으로. 특히 물가 상승률 3.3%를 고려한다면요. 지금 10만원은 20년 뒤에는 5만원 가치, 50%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증도 역시 두 배까지 나오는 거. 그리고 납입 완료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에 일단 20%까지 보너스가 있고요. 발생일은 지금일까지 평균 공시 이율이 적용 이자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월납은 20만원, 20년 납입 시 총 보험료는 4,8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대 질병 1년만 보는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리하여 311-5예요. 자, 중증질환자 앓고 계신 분들은 고민 말고 설계부터 한번 해보세요. 5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 이력을 이제 1년.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5년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초간편, 1년만 보는 그런 보험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든든한 담보, 355 수준의 담보고요. 합리적인 보험료, 고지는 짧게, 보험료는 가성비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자, 이제는 가능합니다. 2년 전 암진단비 수술이에요. 직전 1년간 통원으로 추적관찰 투약만 하셨다면, 그리고 18개월 전에 심장 스탠드 삽입술을 하셨다면, 직전 1년간 혈중종의 투약만 하셨다면, 기존에 유병자 인수 거절되셨던 분들 모두 다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유병자도 새만기 선호하죠. 그래서 간편 새만기 실적, 간편 연만기 실적,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일부터 355까지 고객에 맞춤형, 미래를 위한 간병 담보도 탑재되었고요. 납입면제, 사유시에는 납입면제 제외의 담보가 없는가,
무해지 황금률이 일반형과 다른가 이런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초간편 다 나왔기 때문에 2번 수들도 중증질환도 딱 1년만 보는 거 오케이. 아니면 고지사항도 담보 구성도 고객 맞춤에 따라 일단은 3115에서 355-5로 가입이 가능한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간편보험은 비교할수록 삼성화재가 좋죠. 보험료가 저렴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일날 그 355 네, 그래서 강간통 심사 넣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허리로 하루만 입원해도 거절당하고, 아, 그래서 정말, 예, 9월달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가입을 못했네요. 자, 간편보험. 핵심 간병담보죠. 남면은 당연히 전담보. 무해지상품도 일반형과 동일한 황금률까지. 이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체증형으로 요즘에 삼성화재가 체증형으로 밀고 있어요. 완납 끝나면 두 배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그런 상품이 있다. 그냥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감액 면책 없는 건 뭐 마이에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90에 있는데 마이 슈퍼스타 내 돈 내 삼은 감액 기한은 없다. 그 면책 기간은 마이 슈퍼는 없지만 면책 암진단비는 내 돈 내 삼은 있다. 이렇게 그냥 상품 쭉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계할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쓸데없는 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좀 중요한 팩트만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상 서비스까지 생각한다면 삼성화재다. 일단 삼성화재 고장 출동 직원 연결 업무 처리 가입 후 고객 관리가 삼성이 자동차 보험. 근데 저희가 자동차 보험 잘 안 팔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